안녕하세요. TV10 토요통신 윤 기자입니다. 가수 김호중의 영화 인생은 뷰티풀 비타 돌체가 TV조선에서 단독으로 방송된다고 합니다. 최근 김호중 측은 영화 인생은 뷰티풀 비타 돌체가 오는 30일 오후 10시 40분 TV조선에서 최초 방영된다고 밝혔습니다. 인생은 뷰티풀 비타 돌체는 김호중의 이탈리아 음악 여행을 담은 클래식 공연 영화입니다. 영화의 감동과 전율을 안방극장에서도 만나볼 수 있어 팬들의 좋은 반응이 예상됩니다.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재방송은 따로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알려 기대감을 더욱 끌어올리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김호중은 신곡 나의 목소리로를 통해 서클 차트에서 2관왕을 거머쥐었습니다. 김호중의 신곡 나의 목소리로는 깊이 있는 보이스와 진심을 담은 팝 발라드 곡으로 클래식하면서도 스트링 연주와 아쿠스틱 기타 연주가 돋보이며 대중을 위한 위로와 희망을 건네 명곡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앞서 김호중은 클래식 정규 2집 파노라마를 통해 서클 차트에서 리테일 앨범 차트, 다운로드 차트에서 2관왕을 차지했습니다. 대중의 곁으로 돌아온과 동시에 막강한 인기를 자랑, 차트로 증명해내는 남다른 위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버릴 소식이 없어 전한 트로트통신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